주의할 점이 있어요. 찰칵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업체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제 키는 옷을 공짜로 주겠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제가 전에 촬영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팅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피팅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피팅 모델을 하게 된 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네, 화석 피팅 모델. 제가 피팅 모델을 하게 된 계기부터 알려드릴게요. 8년 전에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스트릿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트릿 브랜드에 모델이 필요한데,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 할 때였는데, 그 싸이월드에서 제 사진을 보고, 너 혹시 피팅 모델 할 생각 없냐, 옷을 공짜로 주겠다, 이제 브랜드 옷을 공짜로 주겠다 이래서, 뭐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진 찍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래갖고, 이제 맨 처음 시작한 게 8년 전 아는 언니 남자친구의 스트릿 브랜드 모델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엄청 어색했어요. 웃는 것도 어색해갖고, 그때 사진을 보면 표정이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서 답변을 해볼게요. 피팅 모델 되려면 키 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 키는 159입니다. 이렇게 쇼핑몰이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제 키가 158, 159, 160? 뭐 크면 161까지 나와있는데도 있는데요. 일단 키가 159입니다. 절대 큰 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가 막 175, 막 여자분인데 175, 180 이러신 분들은 러닝이 걷는 모델, 그런 쇼 모델 분들이 키가 굉장히 크시고, 피팅 모델은 대부분 일단 동대문에서 사입한 옷을 입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0대 같은 옷은 저처럼 키가 작은 모델들을 되게 선호하고, 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런 옷들은 160, 한 5, 167 요 정도, 네, 그렇게까지 키를 좀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팅 모델 되려면 어느 학교 나와야 할까요? 네, 학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이게 다 촬영에 따라 달라요. 진짜 짧으면 1시간 촬영하는 데도 있고, 길면 하루 종일 막 몇 방 며칠로 촬영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을 때 보통 이런 의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하루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팅 모델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피팅 모델은 정말 방법이 다양해요. 일단 프로필 사진을 찍으세요. 모델을 구인하고 구직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되게 여러 가지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다가 대부분 구인 구직글을 올리는데, 프로필을 아주 간드러지게 찍어갖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구인 구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들어가 보시면 피팅 모델 구합니다 요런 또 란이 있는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력서? 네, 이력서를 내셔도 되고, 하는 방법은 너무나 좀 여러 경로가 있어갖고, 보통 구인 구직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갖고, 네, 피팅 모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변태들이 겁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 입력하지 마세요. 돈을 뭐 많이 준다 이러면 이런 것도 변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테스트로 뭐 지금 뭐 셀카 찍어서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 셀카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런 데서 연락이 오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변태들을 거르려면 일단 업체가 어딘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촬영하는 뭐 장소, 지역은 어딘지, 촬영하는 시간, 촬영 페이는 얼마인지, 사진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도 쓰일 수 있고 오프라인에도 쓰일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쓰이는지, 네,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사용하는 기간을 왜 물어보는지, 이게 또 설명하자면 긴데, 보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오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사용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건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동대문에서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옷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별로 그렇게 오래 쓰지 않거든요. 뭐 한철 지나거나 아니면 동대문에서 그 옷이 라인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내리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그 옷이 아주 잘 나가는 상품이어서 몇 년 동안 그 사진을 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많으면 뭐 세네 번씩 촬영을 하고, 저는 쇼핑몰에서는 그 사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옷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SS 시즌, FW 시즌이 있잖아요. SS 시즌 끝나면 또 다음 해에 SS 시즌이 새로운 게 나오면서 다른 사진을 또 룩북을 찍기 때문에 보통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보통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새로운 사진들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뭐 무슨 학원 광고라든지 뭐 성형외과 그런 데서 모델 하시는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뭐
몇 년 동안 쓰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성형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터넷에서만 사용을 하는지, SNS에서 사용을 하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옥외 광고 있잖아요. 뭐 지하철, 버스, 병원 앞에, 아니면 병원 안에 있는 그런 영상을 사용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갖고 페이도 이렇게 쇼부를 봐갖고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팅 모델은 얼마 벌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무슨 촬영이냐에 따라서 페이도 굉장히 달라요. 쇼핑몰 촬영인지, 광고 촬영인지, 영상 촬영인지, 사진만 찍는지, 이불 촬영인지, 잠옷 촬영인지 너무 달라요. 너무 이게 촬영하는 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얼마 벌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쇼핑몰에 묶여서 전속으로 모델을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페이가 너무 달라요. 월급으로 받는지, 시급으로 받는지, 뭐 데이페이로 받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 다음은 저 캐스팅 당했는데 카메라 테스트 하러 가거든요. 카메라 테스트 할 때 대충 뭐뭐 하나요? 대신 답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카메라 테스트, 네, 카메라 테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카메라 테스트 하는데 이것도 되게 달라요. 뷰티 카메라 테스트냐, 쇼핑몰 카메라 테스트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쇼핑몰에서 파는 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카메라 테스트를 합니다. 보통 앞면, 옆면, 뭐 전신, 상반신 뭐 이런 식으로 찍는데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제가 카메라 맞춰서 앞면 찍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찍으세요. 찰칵. 자, 45도 찰칵. 자, 이렇게 완전 옆면 찰칵, 옆면 찰칵, 찰칵,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유 포즈 해주세요. 자유 포즈, 뭐 이 잠옷을 입었다 그러면 막, 이게 또 10대, 20대 뭐 어떤 광고냐에 따라서 포즈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되게 긴데,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10대, 20대냐에 따라서 또 포즈가 달라요.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상반신 테스트를 하는데요.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어울리겠죠. 옷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굴 근처에서 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뭐 약간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 되게 웃기네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갖고 이렇게 카메라 테스트, 네, 상반신 위주로 네, 카메라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카메라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쇼핑몰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에스더님처럼 저렇게 빨리 찍나요? 초보라서 여러 가지 다 알려주세요. 제가 올린 그 영상에서는요, 제가 포즈를 막 무슨 막 로봇 마냥 이렇게 아마 하는 걸 보셨을 텐데, 그렇게 안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짬밥이 생기면 이렇게 그 포즈가 있어요. 다 그 쇼핑몰에서 원하는 포즈가 있어요. 방금 뷰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뷰티는 이렇게 하시면 찰칵찰칵찰칵찰칵. 이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포토그래퍼에 따라서 달라요. 포토그래퍼 분들이 찰칵 찰칵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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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로봇 피팅 모델 막 이래갖고 막 로봇 모델 그렇게 찍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찍는 데도 있지만, 일단 포즈가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다 그러면 거울을 보시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이런 포즈들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바로바로 포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촬영할 때 연습을 해가셔서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만약에 데이페이로 한다, 데이페이로 하면 촬영 일찍 끝나잖아요. 또 좋아요 또. 피팅 모델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서도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요.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조건도 다 달라요. 그 런웨이를 걷는 쇼 모델 같은 경우는 키가 크셔야겠죠. 키가 크고 마르셔야겠죠. 그리고 얼굴이 작아야겠죠. 10대 피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대 옷들이 약간 작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키가 너무 크면 또 안 좋겠죠. 근데 170 이상이면 그것도 안 좋겠죠. 근데 20대 쇼핑몰이다 그럼 또 키가 어느 정도 크고 이런 게 좋겠죠. 이거는 조건은 어떤 모델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돼갖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딱딱 조건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거는 다 딱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즘에는 또 약간 SNS 이런 걸 또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피팅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좀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한테 뭐 이런 거 말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